대한민국에서 노래 강의하고 있는, 그러니까 노래 강사로서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 제가 1호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직업은 가요 강사지만 가수 활동도 열심히 해서 모든 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자 합니다. 임시로 나온 녹음 그 CD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귀가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막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노래 부르는 본인도 그런데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제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함께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찾아가서 즐겁게 노래하고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넌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멋이야 친구야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멋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창을
새싹 트로트 가수 허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38년을 웨딩홀 미용실 원장을 하다가 뒤늦게 노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몰라요는 남자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안 해주시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새 다 어려우시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제가 막상 제 곡을 받고 노래 연습을 해보니까 노래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르고 부르고 연습만이 노래를 잘하는 길이다 생각해서 이제 노래 봉사도 좀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좀 긴장은 되는데 너무 좋아요, 항우라고. 이런 좋은 무대에 서게 된 것만 해도 영광이거든요. 몰라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난 가지 않으면 몰라요 여자는 언제나 속삭여줘야 알아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당신의 사랑 나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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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몰라요 아무 말도 아니면 몰라요 여줘야 알아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당신의 사랑을 몰라요 몰라 몰라요 몰라 사랑 나는 몰라요 말로는 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그 말은 싫어 정말 날 싫어 그런 사랑 나는 몰라요 그런 사랑 나는 몰라요 아직까진 신인 가수, 알아볼 때까지 신인 가수, 기똥차게 노래 부르는 가수, 가수 황기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의 원동력은 사실 저의 그 끼와 그리고 활발한 성격이 그리고 그다음에 남들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좀 슬픔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로 잘 뭉쳐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노래로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라 힘내라 김부장 힘내라 힘내라 김부장 힘내라 힘내라 김부장 김부장이라는 노래는요
지금 힘든 시기에 사람들에게 좀 공감가는 그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선보이는 노래라서 같이 좀 이렇게 응원의 힘을, 힘의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에게 힐링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행복한 힐링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무대에서 저의 또 모습을 또 보여드릴 건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흥겹게 즐겨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서 제가 한번 힘을 넣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 옆에서 잠든 마누라 무거운 몸을 일으켜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아 회사 가기 싫다 살다 보면 웃지 못해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힘내라 힘내라 김부장 힘내라 힘내라 김부장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살다 보면 손 비비고 살다 보면 들이받고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부딪히고 쓰러져도 이런 악을 못 참아야지 살아야지 어쩌긴 이 저는 치매 어머니를 27년 모신 이후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효녀 가수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음에도 그 꼬리표가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효녀라고 불려서 항상 아, 그 사랑이 버겁고 감사한 이 여정이랍니다. 저한테 노래는 전부입니다. 산소이자 우주이자 태양이자 물이자 노래 없이는 제가 어머니 모셔오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거고 어머니 가시고 없는 이 시간도 노래로 달래고 있답니다. 감고 휘감고 돌리고 굴리고 다른 장르에서는 이렇게 잔잔하게 간다면 우리 트로트는 청춘을 돌려다오 이렇게 휘감는 그런 맛이 있죠.
노래 잘하는 가수, 그리고 가요계에 꼭 필요한 가수. 가수는 노래 잘하면 그게 1등 아닐까요? 어머님도 자나깨나 오직 자식 걱정을 눈물과 한숨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 우리 어머니는요 10년 전에 제 곁에 영영 떠나가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너무나 보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긴 머리 피서 내려 동백기를 바르시고 분단장 굳게 하고 내 손 잡고 걸으시네. 90평생 가시밭에 살아오셨네. 천만 년 사시는 줄 알았어. 떠나실 날 그다지도 멀지 않아서 막내딸은 울었다. 막내딸은 안녕하세요. 가수 오승근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하기 편하고 노래 듣기 편한 그런 노래를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예,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름에 달 가듯은 한국 가락을 좀 넣었습니다. 요즘 또 대세가 좀 한국 가락이 좀 많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흥이 있는 그런 한국 가락을 넣어서 노래를 좀 해봤습니다. 뭐 좋은 가수로 남고 싶습니다. 뭐 수식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아 누구누구 어떤 노래를 하면은 아 있을 때 잘해 그러면은 아 그거 오승근이지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줄 수 있는 가수가 꼭 되고 싶습니다. 예.
아닌데 너무 많은 고민들 하고 난다. 사뿐히 걸어도 될 법도 한데 갈 길은 멀다. 울고 울고 잘난 게 뭐냐 잘 사는 게 무엇이냐. 실로 병사 그늘 아래 모두 곱게 숙여 별 남자가 있냐 별 여자가 있다냐. 이 곳도 지 곳도 못 갈 것을. 하늘 아래 네가 땅을 딛는 내가 또 올 수 있으리 없겠지. 절로 얼씨구나 좋다 지루하자 좋네 한 잔술 걸치니 그만일세. 천년을 살래 만년을 살래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더냐. 꽃도 보고 님도 보고 구름에 달 가득 나들이 나갔세. 30대 시속 30 50대 시속 50 70대 겁나게 빨라 아가는 앉아 앉아 천년을 살래 만사는 게 무엇이냐. 생로병사 그늘 아래 모두 고개 숙여 하이! 별 남자가 있냐 별 여자가 있더냐. 이 곳도 지 곳도 못 갈 것을. 하늘 아래 네가 땅을 딛는 내가 또 볼 수 있으리 없겠지. 절로 하이! 멋있구나 좋다 좋네 한 잔술 걸지 그만일세. 천년을 살래 만년을 살래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더냐. 꽃도 보고 님도 보고 구름에 달 가득 나들이나 갔어. 앞으로도 이 아리랑 TV 저 라이브 온에 여러분 많은 시청을 좀 바라겠습니다. 좋은 노래와 좋은 가수들이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겁니다. 요즘 무대에 서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라이브 온 자리에서 노래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이런 무대들을 많이 서보고 싶네요. 또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에 많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래 봉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영미 잊지 마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무대가 고팠고 노래가 하고 싶었어요. 노래도 고프고 무대도 고프고 그런데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주어져서 정말 오랜만에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더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